시원해. 집이 너무 더워요. 자, 다들 불멍하세요. 무슨 일이야? 아니, 소리 크다. 그러니까 오늘 하루 쉴 숨이 오늘 하루 쉴 곳이 오늘만큼 이렇게 또 한 번 살아가 무슨 노래 부를까요? 지금 몇 시야? 이 세시 세시 세시. 저 약간 그 지금 생 목소리로 하면 모르겠는데 그 약간 또 제가 뭐 모창하니 모창을 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. 모창까지는 아니에요. 똑같지 않는데 그 특징 박효신 선배님의 숨이란 곡을 예전에 제가 어디 뭐 불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저 뭐 지금도 노래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진짜 더럽게 못했고 노래를 아무튼 그 약간 그 선배님의 특징을 좀 살려가지고 그 특유의 그 발음이 있는데 아이 시원해 지친 마음을 타 기다려봐요 제가 숨을 숨 노래방? 숨 노래방 봐봐요. 안 비슷할 수도 있어요. 제가 감히 어떻게 비빌 수 없는 거 아는데 기다려봐. 약간 특징만. 오늘 하루 쉴 숨이 오늘 하루 쉴 곳이 오늘만큼 이렇게 또 한 번 살아가 침대 밑에 놓아도 지난 밤의 꿈꿈이 지친 마음을 덮으며 눈을 감는다 괜찮아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양 속에 나